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선일 대표께서 주목하시는 종목 국보네요. 네,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보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근데 해상 관련주입니다. 운송 관련주인데 얼마 전이죠?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항과 함께 롱비치항에서 지금 물류가 쌓여 있는데 이게 수급이 잘 운행이 잘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급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삼성의 기업의 대표가 참여를 해서 이 회의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공급망 교란에 대해서 좀 해결해달라. 거기다가 소비자 물류가 지금 잘 이동이 안 되니까 소비자 피해가 많죠. 거기다가 미국 경제 둔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응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장 최경식 분미법인장이 참석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다만 이제 오늘 국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해상 운송 회사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에 있는 물류를 좀 운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가만 보면은 삼성에 있는 물류를 운송하지 않는 해운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보셔야 될 거는 재무제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10년 이상 너무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 온다고 급등 나온다고 빨리 여러분 들어가시는 것보다 소액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 외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국보는 주가가 국복국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더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각을 좀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정정합니다. 박정식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특징주로 그린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KPS 홀딩스 그룹의 화학물질 화학 제조 업체인데요. 에톡시레이트 같은 이 계명활성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생산을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장치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날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한량을 배출량을 40%로 감축하자라고 기존 26%에서 대폭 상향을 하였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현재 한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고요. 실적도 매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향하는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은 후 다시 또 기술적인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누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11,0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다시 기술적으로 12,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다. 혹여 12,2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14,2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화승 RNA도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한 짧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화승 RN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전기차 관련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주목을 받았죠.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고 이번에 폭스콘 전기차 콘센트카 공개 속에 이 폭스콘 관련 공급 계약 체결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화승 RNA 차트를 하면서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한 대략 12%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슈적으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한 6,020원 정도 지지 받으면 다시 또 기술적으로 한 6,500원 정도 자리까지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6,000원 이탈되지 않는 네. 선에서 조금 더 홀딩 포지션 유지해 보시고요. 네. 없으신 분들은 6,000원에 매수해서 6,500원 단기적 관점으로 네.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승 RNA 12%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